네, 금요일 성공스쿨 사회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김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성공 시스템 가이드 중 꿈과 목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분당 탑센터에서 정말 친정엄마처럼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자 이제 분당 탑센터에서 친정엄마 같으신 분이십니다. 네, 이향숙 본부장님 오실 때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당 탑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 마스터 이향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줌에 들어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특별히 꼭 임페리얼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승공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꿈과 목표예요. 우리 사장님들 다 꿈이 있으시죠? 네, 꿈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목표를 가지고 아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금요일이 참 바쁘신 분날이죠. 주말이고 또 저녁 때 7시 반이면은 뭐 모임도 가고 식사 가족들과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참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못 들어오셨는데 그냥 우리끼리 예, 졸졸하게 여기 계신 분들과 저의 꿈과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친동생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친동생이 누구냐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거의 다 아실 이재열 총장님이세요. 네, 이재열 총장님은 저희 5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맞이고 이제 남동생이 셋 있는데 거기서 장남이에요. 근데 유독이도 저는 장녀고 우리 이재열 총장님 장남이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끼리도 굉장히 친분 관계가 어떤 남매보다도 더 친하게 지냈었고 같이 일을 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 어느 날절 보고, 누나 화장품 하나 바꿔 써봐. 그 소리를 하는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화장품 얘기를 하는 순간, 왜 이재열이가 화장품 얘기를 할때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는 화장품 바꿔 쓸 저는, 그런 뭐 형편도 좋지 않았었고 화장품은 나한테 사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재열이라는 사람은 그때 굉장히 뭐랄까 촌놈처럼 정말 운동화에 청바지를 입고 열심히 노동소득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야, 네 주제에 무슨 화장품이야. 그러면서 저는 동생 보고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한테 화장품 얘기하지 마라. 나는 화장품은 사치다. 내 형편에 사치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동생이 누나, 사치고 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내가 한세줄 테니까 써봐. 그러는데 아, 얘가 다단계를 하려고 나를 작정을 하고 날 보고 제품을 쓰라고 그러네. 그랬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 제품을 쓰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쓰면은 누나 그 제품 좋아? 어때? 하면서 이 애터미 사업을 다단계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왜 다단계를 싫어하냐면은 저는 과거에 다단계로 인해서 불법 피라미드를 통해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거기에 정말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다단계를 시작했을 때 가장 싫어했던 제가 동생이 다단계를 하자고 그럴 때 제가 싫어했지만은 저도 싫어했지만은 저는 동생이 걱정돼서 무슨 다단계야. 누나가 하는 거 봤잖아. 과거에. 다단계를 통해서 누나가 망가진 거 봤으면서 무슨 다단계를 하려고 그러니.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홍일표가 저희 아들인데 저희 아들이 화장품 한 세트를 갖다가 머리맡에다 놔뒀더니 그걸 들여다보고 집어 던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 이거 다단계 제품이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하면서 절 보고 이거 누구한테 전달받았냐. 삼촌한테 받았다고 그랬더니 노발대발. 응? 삼촌이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엄마한테 다단계 제품을 전달하면서 다단계를 하자 그러냐고. 엄마가 과거에 다단계를 통해서 얼마나 힘든 아픔을 겪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 다단계 제품을 전달했다고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동생을 말리러 갔다가 저는 세미나를 잠깐 들으러 갔어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다가 사업을 푸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대전에 콜마 B&H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원데이를 한번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제가 가장 젊은 거예요. 10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잔뜩 와가지고 저는 정말 실례도 안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다 놓고 하면서 정말 아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는데 회장님께서 애터미 애터미 CEO라고 그러면서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글로벌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미운 오리지만은 10년 뒤에는 100조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회사를 갖다가 당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굉장히 전달을 했어요. 그때 제가 들으면서 지금 보니까 별로 일 없는 회사 같아요. 그런데 글로벌로 나간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저는 바라지 않는다. 이분들을 모시고 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2세들을 통해서 저는 애터미를 정말 제가 애터미 사업을 글로벌로 나가서 진행해 나가고 우리 정말 네트워크를 새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은 참 특별한 색다르신 분 같다. 제가 다단계 회사를 몇 군데를 다녔지만은 저렇게까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당신들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두고 봐라. 내가 이 애터미 회사를 앞으로 몇 년 뒤에, 10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변화를 시키나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정말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다단계에서 회장님이 저는 저렇게 정말 뭐랄까 굉장히 진솔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날 하루에는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다음에 한번 더 듣고 싶었었고 조금씩 믿음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온데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가기 싫었지만은 정말 우리 이재열 총장님이 누나 한 번만 더 가보자 해서 저는 또다시 온데일 가게 됐어요. 가서 들었는데 그때는 조금 회장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알아듣겠고 그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괜찮으신 분들,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 오지도 않고 정말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별로 와 계시지를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갖는 게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가난뱅이들은 부자 될 생각을 안 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정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밤잠을 안 자고도 어떤 일이라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었고 그렇게 해왔었는데도 절대로 부자는 되지 않았었고 그 가난의 쇠사슬이 얼마나 질긴지 저는 너무나도 힘든 고통 속에서 진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애터미의 회장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이 싸고 좋다. 왜 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다. 예.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갖추지 않았는데 그 없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절 보고 뭐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하라 그러면 그런 능력도 없었지만은 저는 뭐 인맥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도 없었고 여러 가지 제가 뭐 크게 배운 게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돈이 된다라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재열 총장님과 애터미 직전에 정말 식자재 납품을 했어요. 제가 뭐 김치, 고춧가루 뭐 이런 거 참기름 이런 거를 식당에 납품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그 결과는 뻔했었고 정말 저는 정말 100원, 1000원 남는다고 하면은 제품 전달을 했었는데 그거를 또 자기네들도 장사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식당에서 물건값을 몇십만 원, 백만 원, 이백만 원 이렇게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문 닫고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그 정말 한 푼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의 저의 돈을 떼어먹는 업주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때 힘들었었고 아이들이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노점 장사라도 하는 게 저한테는 수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남의 그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거는 그 수입으로는 제 생활이 되지를 않았었고 양에 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보따리 장사서부터 노점 장사 해가지고 안 해본 거 없을 만큼 정말 여자의 몸으로 낮에는 식자재 납품을 하면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진짜 아이들 학비를 쓰고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정말
무능한 엄마라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들만큼은 먹이는 거 또 입히는 거 그에 애들한테 용돈은 넉넉하게 주지 않았지만은 뭐 그렇다고 걔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살면은 아이들은 조금 더 풍요롭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어느 누구도 너 이거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 열심히 살잖아. 이러면서 절 보고 정말 힘이 되는 얘기를 한마디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원데이 가서 세미나에 가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유일한 희망이 애터미를 잡는 게 희망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에게 안겨주셨어요. 회장님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내가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내가 저 밑에서부터 해왔던 그 유통 장사 노점 장사부터 보따리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 물건 하나 팔면 몇 푼을 남아서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보니까 제품 그때 당시 온자력 연구원에서 콜마 BNH하고 합작을 해서 500배의 성분을 넣어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을 만들었다. 이거 하나만 믿고 저는 그 제품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걸 들고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품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제품이 이렇게 좋아. 근데 이렇게 싸 하면서 한번 써봐. 나 믿고 써봐. 제가 그전에 설화수도 했었거든요. 설화수 방판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제품이 좋아서 비싼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애터미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싼 제품도 세상에 있더라. 그러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유통하는 애터미 회사가 나는 자랑스럽다 하면서 한번 나 믿고 써봐라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 애터미를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 나는 이 제품을 가지고 열심히 이 씨앗을 심어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제품을 들고 정말 어디든지 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팔아달라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 제품은 나는 본 적도 없고 별로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이 가격을 주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쓰고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제품, 이 허접한 제품을 가져와서 날 보고 쓰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저는 끊임없이 그분을 설득시키고 진짜 저는 제품을 가지고 가서 마사지를 해주고 손등에다가 이렇게 체험을 해주고 하면서 저는 제품력을 그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품을 쓰게 했더니 이분들이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주면서 소비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제가 또 소비자만 만들고 다녔지 크게 후속관리가 잘 안 됐었고 사업자로 끌어들이기가 참 그때 당시 힘들더라고요. 애터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 너가 하니까 내가 제품은 써줄게. 그러면서 너 과거에 다단계 했잖아. 과거에 다단계 했을 때 내가 너 실패한 거를 내가 몇 번 봤거든. 근데 이것도 다단계잖아 하면서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정말 한 명도 초대를 못하고 저 혼자 세미나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전달은 많이 해서 소비자를 그래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그냥 자발적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쩌면 나도 판매사, 오토 판매사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애터미에서 꾸준히 시스템에 합류를 하고 이 시스템을 빠지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성공했던 애터미에서 그래도 뭐 본부장, 총장님 그런 분들이 앞에 나가서 스피치를 하는 거 보니까는 저는 시스템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능력이 없었지만은 회장님 강의 속에서 저는 그 모든 회장님의 그 말씀을 다 믿고 100% 믿고 저는 시스템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랬더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네트워크 다단계를 하다가 실패자입니다.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거기에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저도 사회에서 정말 별볼일 없이 신용불량자이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하루하루를 진짜 그냥 노동을 해가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분들처럼 이 시스템 안에서 나도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저는 나도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다. 저는 크게 꿈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만 되고 싶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시스템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정말 스폰서님들과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제 동생인 이재열 총장님께서 이 그때 당시 부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 일이 이제 그 전업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재열 총장님의 계보들을 보고 거기에 매출을 제가 또좀 관리도 좀 해주면서 그걸 들여다보니까 총장님의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고 하루 뭐 이틀에 3일에 30대 30이 맞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매일 30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열 총장님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나도 똑같이 우리 총장님처럼 우리 이재열 총장님처럼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고 이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비자만 가지고도 거의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내가 조금만 더 뛰어도 제가 지금은 능력이 없으니까 사업자는 못 끌어들였어도 내 능력으로 오토 판매사만 만들어도 저는 일단은 제가 움직이는데, 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노종구 단장님의 우측에 제일 밑자락이었어요. 제일 밑자락에. 위에 스폰서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다 남자분들인 거예요. 다 남자분들이고 그분들은 제가 맨 밑자락에서 매출을 일으키다 보니까는 위에 스폰서님들이 제 쪽이 갑자기 대실적이 된 거예요. 뭐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은 소실적에 매출을 하시고, 소실적에 이제, 뭐, 사업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1년 반 동안을 거의 저는 한쪽만 한 거예요. 대실적에. 대실적, 제 자축에. 하다 보니까 추영림 본부장님이 그때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또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 한 서너 분이 나오시고, 그러면서 제가 1년 반 만에 제 우측을 이제 그때서부터
찾기를 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1년 반 만에 거의 저도 오토 판매사가 된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더 나한테는 진짜 이 애터미의 꿈이 더 커지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 스폰서님들과 함께 정말 제가 뭐 저도 뭐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업도 일이 있지만은 제가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리더님들이 하시는 말씀 시스템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지 시스템 소득이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시스템이 1번이었어요. 저는 제가 성공하고자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저는 결단을 했어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시스템이 1번이다. 1번이다. 시스템을 빠지지 않고 시스템에 올인하다 보면은 다 성공한다니 나는 그것만큼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지켰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정말 저는 판매사가 되기 전서부터 이 분당탑 센터 버스를 제가 저희 동네에서 띄웠어요. 그러면서 노종구 단장님과 그 이제 그 밑에 우리 저희 이제 그게 우리 스폰서님들 예, 몇 분과 10명 정도 됐을 때부터 버스를 띄워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버스를 타고 종로 가서 태워가지고 또 분당 가서 태워가지고 그러고 가다가 또 태워가지고 시스템을 갔었고 올 때도 태워가지고 또 분당에서 내려드리고 종로 가서 내려드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 저희 동네 가서 버스에서 내리고 그러면서 저는 시스템 있는 날은 다른 사업자보다도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더 시간을 저는 더 투자를 했어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 투자를 더 했어. 시스템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누구한테든지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저는 당당하게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저기 분당센터로 출근을 하지만은 저는 저희 집이 청량리예요. 청량리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가면은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코로나 이전에 하루도 안 받고 저는 매일같이 그 시스템에 출근을 했었고 스폰서님과 얼굴 도장을 찍고 예, 파트너들 챙기고 저는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아직 임페리얼이 있죠. 임페리얼을 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예, 목표를 향해서 저는 지금도 도전을 합니다. 그 결단은 지금도 저는 그 결단을 제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가 파트너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안 되면은 제가 안 가면은요 파트너들이 저를 보고 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가서 그 자리에 항상 파트너들을 맞이하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먼저 가서 그 자리에 꼭 같이 있어주고 예. 오면은 따뜻하게 파트너들에게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잘하셨어요. 박수 쳐주고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최선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정말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었고 스폰서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뭐제 파트너도 물론 있지만은 형제라인들, 예, 형제라인 사업자분들도 보면은 스폰서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 너 잘난 거 없잖아. 내가 보면 넌 강의도 못하고 이러면서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잘났어. 내가 내 파트너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파트너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야. 제가 보면은. 저희 파트너분들도 저와 함께 정말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존중해주고, 스폰서라고 존중해주고, 그럴 때 제가 그 파트너한테 비록 능력은 없지만 뭐라도 정말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간절하고 정말 이렇게 진짜 우리 이분은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부족한 능력이지만 능력 있는 리더님들을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이분은 꼭 진짜 함께 성공을 하고 싶고 성공을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스폰서와 하는 일이지, 파트너와 하는 일, 처음에는 파트너와 하는 일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다 스폰서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분당탑에 정말 소속돼 있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초창기에 함께했던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아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분당 탑은 아니에요. 다른 라인에 계셨던 분들인데, 정말 제가 분당 탑에 있다라는 소속이라는 그 나름대로 진짜 자부심을 갖는 게 그분들을 볼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스폰서님들과 이 정말 소통이 안 돼가지고, 뭐, 스폰서님은 스폰서님 나름대로 그냥 뭐 본인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그 본인들이 이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네 사업이니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 파트너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이 스폰서님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으니까 참 스스로가 혼자서 답답해갖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분들이 아직도 국장에 있고 팀장에 있고 판매사에 있고 이러다가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너무 부럽다고 그분들이 그래요. 너무 부럽다고. 근데 저는 사실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스폰서에 진짜 제가 스폰서의 옷자락을 잡고 내가 진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은 앞이 캄캄해요. 저는 과거에는 정말 꿈이 없었거든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꿈은 꿈이 생기고 희망을 갖고 지금은 앞으로의 나한테 다가올 그 꿈들이 기대되거든요. 제가 이제 뭐 2, 3년이면 저도 내 70이에요, 나이가. 우리 나이면은 밖에 나가서 다 은퇴할 나이예요. 진직 은퇴를 했겠죠. 네, 퇴직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나름 성공한 사람들인데 퇴직금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정말 빈곤층에 속해가지고 나라에서 몇 푼 주는 그 돈에 의존하고 정말 마지못해 살고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저 마찬가지로 딱 그 속에 속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예,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3년을 저를 반대를 했어요. 제발 다단계 제발 하지 말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다단계에서 엄마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엄마가 다단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 지하 단칸방에서 엄마 이렇게 빈곤하게 살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들이 지금은 애터미를 셀프 리더가 돼가지고 지금은 오토 판매사가 돼가지고 센터에서 스텝으로 또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 아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용돈을 조금 너한테 마지막 투자다 생각을 하고 용돈을 조금씩 제가 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머지않아 저희 아들도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지금은 오토 판매사니까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악을 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고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런 게 지금 그때 당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성공을 하고 아들도 성공을 하면은 음악은 또 취미생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음악을 시킬 때 음악을 통해서 성공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거를 도움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음악을 했었고 저도 음악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엄마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게 그때 당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에서 저희 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걸 보면은 제가 너무 뿌듯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 집안에 이제 큰 집의 형님이죠. 보험회사에서 3억대 연봉, 3억대 이상의 연봉을 벌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애터미를 알아보고 딸과 함께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우리 저희 형님이 연봉 3억대라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연금성 소득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소득은 없어지는 거고 노동소득이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지금은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 우리가 3대 상속, 애터미에는 퇴직이 없다. 한 달에 1억씩 버는 리더들이 지금 많잖아요. 임페리얼님들께서는 한 달에 1억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우리 회장님께서 상속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다 받으면은 1000억대 부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빌딩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 빌딩이 뭐 몇백억 빌딩도 있을 것이고 뭐 1000억 넘는 빌딩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공격으로 다 해가지고 다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빌딩이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의 코드 하나, 우리 사장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코드가 대단한 코드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코드를 가지고 우리 어느 나라가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코드거든요, 아이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남의 빌딩이 부럽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조금 모자라서 제가 로얄클럽에 못 들어갔어요. 몇백만 원 모자라서 로얄클럽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한 달에 못 벌어도 1500 이상, 예, 수당을 받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수 있어요. 뭐그 돈을 가지고 당장 무슨 제가 뭐 빌딩을 사고 뭐 몇십억짜리 뭐 무슨 집을 사고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그돈 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거다 하거든요. 제가 과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살고 정말 운전은 하지만은 차살 돈이 없어갖고 남이 버린 폐차할 그런 차를 제가 얻어 타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 차를 가지고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 시동 꺼질까봐 겁났었고 그러면서 그차 타고 3, 4년을 다니다가 제가 K7을 새로 뽑아가지고 6년 타고 작년에 제가 벤츠를 뽑았어요. 저희 동네에서는요, 제가 벤츠를 타고 지나가면은요, 여러 생각을 하나 봐요. 저희 이양숙이가 도대체, 아니, 다단계 한다 소리는 들었는데, 얼마나 남의 사기를 쳐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애터미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 그래. 쟤 열심히 살더니 성공했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 열심히, 처음에는, 야, 그거 다단계야. 너 팔아주면 그거 계속 할 거잖아. 정말 제품 하나 안 팔아주고, 외면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뭐라 그러냐. 그래, 너는 성공할 줄 알았어. 너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성공할 줄 알았어. 저희 교회에서도 애터미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10년을 지켜보니까 그분들이 다 그만뒀어요. 왜요? 애터미에 처음에는 돈 번대더라. 근데 그 사람 물론 꿈을 조금 꾸기는 했겠죠. 그러면서 발을 디뎌놨겠죠. 그렇지만 그 꿈을 위해서 결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애터미 시작하고도 다른 짓 하고 2중, 3중으로다가 투잡, 쓰리잡 하고 애터미 그냥 적당히 제품 전달을 하면서 누군가가 애터미에 관심 가지면 누구 한 사람 소개해서 그 사람 돋보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제사업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파트너들, 스폰서 앞에서 그래, 너는 복제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성공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파트너들한테는
저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앞장서서 나를 보고 복제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들 실패한 사람들이 뭐예요? 적당히 하고. 예, 우리 성공의 8단계 있잖아요. 예. 꿈과 목표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다음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제품도 하나 써보지도 않고 한번 들어보니까 뭐 3대 상속을 하고 시스템 소득을 누구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그 사람? 야 누구 똘똘한 사람 하나 있는데 머리에 쓱 스쳐가는 거예요. 누구 똘똘한 사람 누구 있는데 얘들 데려다가 애터미 사업 시키면은 나는 끝난다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던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죠. 쟤 바보 같아. 남지도 않는 물건 들고 다니면서 왜 저렇게 차비 쓰고 응? 커피값 쓰고 밥 사주고 물건 잔다로 다녀. 나는 똑똑해서 똘똘한 사람 사업 잘할 만한 사람 하나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두고 봐라 그러면서 계속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펄펄 끓는 냄비가 돼가지고 두고 보세요. 저는 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제가 줄 세울 테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다 집에 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런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생각을 다시 바꾸고 성공의 8단계대로 순서 입각해서 진행 다시 한다라면은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 잡으러 다닌다? 절대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를 따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을 굉장히 관리를 하면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세미나에 한번 가자. 1년을 넘게 진짜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차를 대놓고 졸랐던 분들이 제 밑에 파트너분들은 몇 분이 계셔요. 끈질기게. 근데 대부분 한두 번 얘기하고 그 사람 반응이 없어. 그러면 자존심 상해. 그래서 그 사람을 안내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야, 너 아니래도 있어. 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면서 좋은 씨앗을 다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그냥 내가 그냥 지쳐서 내 뿔에 꺾여서 그냥 내가 언제 애터미에서 먹고 살았어? 이러면서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충분히 그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전 초창기에 회장님이 뭐 글로벌 사업 얘기했을 때 글로벌? 나는 해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도대체 글로벌이 진행이 될까? 글로벌 회원이 생길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묵묵히 애터미 안에서 시스템 속에서 정말 제가 힘들 때 시스템이 와서 힘을 받고 성공자들의 그 노하우를 제 걸로 만들면서 하나라도 저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워서 이 머리가 녹슬어 갖고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메모를 해가면서 들어서 제가 제 걸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소개를 해서 사업자가 한 번 나오고
그 사업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자가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서 지금은 글로벌 회원이 몇만 명인지도 몰라요. 제 밑에. 아마 분당탑에 글로벌 회원이 아마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저일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이런 거 자랑하고 싶더라고. 저 같은 사람이 글로벌 회원이 저는 좌우에 매출이 80%가 글로벌 매출이에요.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알겠어요? 저 혼자 나서서 못 가요. 어디도. 무서워서. 정말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해요. 그렇지만 스폰서와 파트너를 동행해서 저는 정말 캐리어에다가 누가 뭐 저한테 물건 가져오라고 주문하지 않았지만은 가득가득 뭐 70kg, 80kg, 100kg도 담아가지고 제 물건을 담아가지고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새로 만나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는 그 제품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에다 다 쥐어주면서 잘 써보라고 제품력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제품이 저에게는 꼭 정말 좋은 씨앗이 돼서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저는 외국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저는 저가 비행기를 타면서 돈이 없어갖고 저가 비행기를 타면서 팀장 때도 판매사 유지를 못하면서도 국장 때도 겨우 판매사 유지하면서도 저는 1년에 한 10번 이상을 저는 해외를 다녔었고 제품을 가지고 가 몇백만 원씩 가지고 가서 저는 다 뿌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결과가 정말 저는 자고 나면은 매출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파트너들이 한 15개국에 15개국 이상의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오픈한 나라는 어느 누가 어떤 파트너가 가서 또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었는지 또 카톡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아 저희 여기 체험방 만들었어요. 오늘 모여서 미팅했어요. 오늘 체험해줬어요. 이러면서 그런 걸 카톡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는 제 스스로가 제가 또 그분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제가 또 후원을 해주고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파트너들이 본인 사업하지만 저는 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함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장님들 지금 보니까 40명이 들어와 계시네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요일날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간절하면은 꿈을 꾸고 간절하면은요 이루어져요. 정말 애터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사장님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노동소득도 벌어봤지만은 부자가 절대 되지 않았어요. 저의 빈곤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자고 나면은 이 시스템 소득이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기쁨과 행복과 꿈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만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께서 전에 가끔 보면 그랬어요. 난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누려도 되는지, 이렇게도 행복해도 되는지, 이런 수입을 벌어도 되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너무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은. 스폰서님께 감사하고 파트너 사장님께 감사하고 우리 형제라인 리더님들께. 제가 무능력하니까 강의도 못하죠. 많은 우리 탑 식구들 탑센터에 형제라인 리더님들의 강의를 다 듣고 우리 파트너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성장을 했거든요. 진짜 우리 사장님들이 간절하다면 어떤 누구의 강의를 듣고 꿈이 더 생생하게 꾸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강의를 들음으로써 우리 사장님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 저녁에도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사장님들에게 꿈이 될 수 있고 저를 통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으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큰 꿈을 가지고 화이팅 하시기를 저는 꼭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강의 안에는 성공의 8단계가 오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양숙 본부장님을 통해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정말 큰 희망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